전문가 연결해서 오후장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이슈들이 많은데 오후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국내 증시는 금일 전일 과매도 인식 속에서 미국 증시 반등과 그다음에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다소 상승세가 진정됐던 부분들 때문에 아침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물 매수세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 기관들만 제한적인 매수세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방을 좀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금리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하락, 그다음에 아이폰 신규 공개에 따른 일부 개별성 호재를 가지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움직임이 이제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일부터 국내 증시는 연휴에 들어가고 그리고 13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있으면서 오후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관망 심리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일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반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 선물 시장의 수급 변화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순한 수급 이벤트 성격이 높기 때문에 미래의 증시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금일에 한정지어서만은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중심으로 역시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태양광 중심으로 미국 장이 또 급등했고 오히려 유가가 빠지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주식들도 빠졌다는 점 그리고 아이폰 관련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일부 핸드셋 관련된 품주들이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오늘 주목할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과 함께 좀 섹터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오후 시장에 어떤 종목을 유념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한화솔루션을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 다소 좀 높게 형성된 가격 수준이라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높은 주식을 뭐 지금은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가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흘러갈 부분들은 룸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입니다. 네, 8월 태양광 전지 수출 가격이 킬로그램당 7.8달러로 전월 대비 3%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이후에 4개월 연속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부터 수출 물량과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7, 8월에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상황인데요. 올해 태양광 전지 수출 금액 중에 88%가 충북 진천과 음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월 기준으로 96%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한화 큐셀의 국내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4.5기가와트 태양광 셀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압도적인 한화 큐셀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국내 수출 실적의 대부분이 한화 솔루션 손익에 귀속될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출 단가가 6월부터 퀀텀 점프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수출 단가는 킬로그램당 5.2달러에 불과했지만 5월에 5.2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에 7달러 선으로 급증했습니다. 6월이 5월 대비 36%나 급증하고 있고요. 7월에는 7.6달러 수준으로 또 전월 대비 8% 급증하고 있고 8월에도 7.8달러 수준으로 역시 최고치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균 가격이 상당히 급등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원재료 가격도 뭐 강세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은 상당히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3년 폴리실리콘 캐파가 올해 285기가와트 대비 약 75% 급증한 500기가와트로 전망이 되면서 폴리실리콘 관련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 안정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폴리실리콘 관련된 가격이 하락 안정화된다면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이익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일 공시를 통해서 태양광 중심의 수직 계열화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미국 시장 수직 계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한화솔루션의 내년까지 그림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한화솔루션의 우상향 그림이 룸이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